늦은 저녁 시간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 연습실에서 연극 연습이 한창입니다. 열정적인 춤과 노래로 열연을 펼치는 이들은 학교 교사들. 학교 수업을 마치고 연극 연습을 위해 소공연장에 모였는데요. 선생님들은 4월 3일부터 소공연장에서 펼쳐질 뮤직 드라마 한여름밤의 꿈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연극 연습을 돕고 또 함께 공연을 준비하는 이들은 인천시립극단의 단원들인데요. 인천시립극단은 연극의 이론과 실기를 가르치는 교사 연극 워크숍을 진행하고 참가자 중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교사들을 한여름밤의 꿈에 배우로 캐스팅했습니다. 교사분들과 인천시극단이 같이 함께하는 뮤직 드라마로서 한여름밤의 꿈, 섹스피어의 공연인데요. 굉장히 재밌고 요즘 현대 드라마에도 많이 모티브가 되는 굉장히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뮤직 드라마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서 보러 와주시고요. 와, 이거는 진짜 일생에 한 번밖에 없을 정말 중요한 기회다 생각하고 교사들한테 이런 문화의 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좀 충격적인 그런 일이고요. 이게 교사한테 끝나는 게 아니라 교사들은 또 학생들한테 그걸 펼치기 때문에 시립극단에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거는 너무너무 고맙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 시립극단과 교사들은 이번 공연을 위해 오디션으로 배역을 나누고 말하기와 움직임부터 노래와 춤까지 서툴긴 하지만 열정을 다해 연습해왔습니다. 인천시립극단의 주효철 예술감독은 교사들과의 합동공연은 인천시립극단의 목적과 취지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기획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펼쳐지는 연극 한여름밤의 꿈에서 시립극단 단원들과 교사들의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